갈까? 고만 갈까? 응. 색깔 맞춰 입었네. 그러니까. 느낌이. 우리는 항상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오, 예뻐요. 계속 찍어. 매너손. 귀여워. 맥주 한잔 하면서 라면 끓여 먹어. 아, 진짜? 저기 빼고 지금. 아, 저기는 뭐 바쁜가 봐. 문 닫아 놓고. 문 닫아 놓고. 응. 아. 그래도 나는 좋다. 네. 소나트는 언제 했대? 몰랐지. 몰랐지. 되게 좋아해. 덕구는 아니 덕구 진지하게 뭔가 조금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채은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 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히 중요하지 당연히 우리는 뭐 아직 일단도 뭐 100%라고나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본 적이 되게 엄청 쏙 들어간다. 한번 눌러봐도 돼? 응. 아 진짜? 오빠도 본 적이 있었는데? 뭐했어? 아니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우리 아 집구경 집구경. 화장이 좀 지워졌는데. 집구다. 왜 이렇게 오래? 아 좀 찌어서 티나? 티나. 어 은영 씨 왜 기분이 안 좋은가? 왜 그랬지? 어? 뭐야? 뭐야? 어? 아, 나 뽀뽀하는 줄? 나 진짜 뭐야? 나 지금 나 뽀뽀하는 줄 알고 여기 지금 쳐다봤다가 살짝 아니요. 이렇게 눈알 굴렸다. 아까 이러고 있어가지고 피곤하나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술 조금 먹으라고. 아, 네. 아 여기서 각도에서는 갑자기 둘이 이렇게 뭐야? 아니 놀란 거야. 정말 나 뽀뽀하는 줄 알았어. 아니 오해할 만한 상황이야. 저기 아가야 여기 예. 야 해도 야 여기도 하겠어. 야 진짜 이거 술 들어가지고 잠시 여기 야 이렇게 뭐 이렇게 조명이 봐야겠네. 아, 내일 되면 진짜 벌써 끝난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 나도 안 믿죠. 행복해요. 나도 짠. 아 여기 약간 좀 진지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근데 근데 왜 아까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라고 했어? 나한테? 근데 현실적인 부분이지 뭐 우리 감정보다 그래서 그치 그건 맞지. 그러니까 이 진지한 대화 듣고 싶어요. 나는 뭐 솔직히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뭐 몇 살 이렇게 뭔가 그런 것도 난 근데 나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또 부모님 입장은 다르잖아. 안 그래? 그렇죠, 그렇죠. 나는 아기가 있고 아기를 키우고 있고 그런 부분이 또 부담이 되실 수 있잖아. 맞아, 그거는 나는 아직 안 말했고 그냥 이름. 아 그랬구나. 뭐. 어렵다. 그러니까 말을 꺼내기가 안으로 들어왔네요. 여기 강이 안 보이는 게 아쉽네. 어두워져서. 그러게. 저쪽은 이제 불빛이 없고 이쪽은 화나서 그치 이제 좀 진지한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 맨날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 뭔가 궁금하고 뭔가 그럼 당연히 나는 말할 대화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이게 현실이잖아 오빠. 그렇지. 알고 계시요? 알고 계신가? 이제 부모님이 여기서 잘 되면 뭐 동거도 하고 그런 건 알고 계셔. 되게 부모님 신경을 많이 쓴다, 창수 씨가. 그런 거는 알고 있지. 응. 엄마 통화해볼래? 엄마 통화해볼래? 네? 우와. 우와. 오, 갑자기. 은영 씨 되게 직진이다. 갑자기? 마음 쏟아다 진짜.
맙소사다 진짜. 우리 엄마 되게 목소리 크고 엄청 나 닮아서 엄청 웃음이 많아. 오, 내가 엄마 영상통화 걸었어. 영상통화. 그것도 영상통화야. 아 어떡해. 맙소사. 와. 잠깐 뭐라고 소개를 해주시나? 안녕하세요. 같이 살고 싶은. 하지 말까? 아니요 뭐 아니 괜찮은데 뭐라고 소개할지만 이렇게 말문으로 터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소개는 해야 되나? 그렇지. 그렇지. 안녕. 아람이다 아람이. 친구. 어 그래 친구들이야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정은이랑 저. 나는 화장을. 정은이랑. 어 잠깐만. 정은이랑.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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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든. 잠깐만. 어든. 뭐야. 잠깐만. 어든. 뭐야. 누구야 정은이는? 아 안돼! 안돼! 아 되돌리고 저거 다 죽어버리고 싶어. 안돼! 네 저는 오늘 정은이랑 저 안돼! 정은이 누구야 정은이? 아니. 정은이 누구야 정은이? 아니. 정은이 누군데? 정은이 누구야? 나 이따 연락할게 엄마랑. 어 알았어.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잘 가. 은영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 너 왜 그러지? 너 너무 정은이라고? 은영. 어떡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속으로 은영이 이러다가 와. 3일 됐으니까 3일. 아, 그럴 수 있잖아. 아, 근데 이런 실수를 웬만하면 하면 실수인데. 안 되는데. 아, 나 근데 갑자기 미안해 내가. 응? 아니 이름을 뭐 그냥. 아 근데 정은이 뭐야? 어? 전 와이프야? 어? 아니야. 아 빨리 솔직하게. 아, 그냥, 아 은영인데 뭔가 갑자기 뭔가 아니 그러니까 전 여친이냐고. 아니라고 계속 하세요. 아니라고 하세요. 그냥 아니라고 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맞나 보다. 맞대. 아니라고 해야지. 아 맞나 봐. 어떡해. 그 사람이랑 나랑 닮았어? 그랬나 봐. 미워. 어, 그니까 나 진짜. 나 삐졌어. 아, 전 여친 이름이 뭐야. 삐졌어. 나 혼자 잘 거야. 어머, 어떻게 이런 실수를 갑자기. 미치겠다. 미치겠어. 미안해. 진짜.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건데. 아, 진짜 미안하다. 그래? 뭐야, 여기는 끝까지만 해피엔딩 갈 줄 알았는데. 어떡하냐. 우리. 아, 나 못 보겠어! 잘 나가다가 지금 창수 씨가 제일 잘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아, 너무 좋았는데 은영 씨가 물어봤을 때 전 여자친구냐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끝까지 아니라고 했으면 좋은 게 이게 사실은 아니야 맞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죠. 난 솔직히 말해주는 게 좋아. 솔직히 말하게 낫지. 아니, 저는 계속 기분 나쁠 거 계속 남을 것 같아요. 맞아, 아, 누나 말이 맞아. 아, 정은이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게 맞아.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떼는 게 왜냐면 맞아. 아니라고 하면 넘어가면 끝이잖아요. 굳이 그걸 알 필요도 없잖아. 왜 바로 그러잖아. 왜 나랑 닮았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그 이유가 그랬나 봐. 아, 그랬나 봐. 이렇게 했어. 그게 대답 잘못된 거야, 그게. 긴장 때문에 나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래, 네. 저렇게 좋아하는데 일부러 정은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이 얘기는 좀, 예. 아, 그 친구들 정은이 없는 사람 있어? 맞아, 나도 정은이 있어. 그거 다 있지. 김정은 있어, 친구. 있어. 100명 있어, 정은이. 저는 남자 중에도 박정은이 있고 있어요. 그 누군가, 형 오셔도 돼요. 아, 그래? 응. 아. 뭐 했어, 또? 나. 두 개만 주세요, 하나씩 먹게. 또 뭐 했다? 나. 왜? 지금. 싸웠어? 은영이 삐졌어. 왜? 내가 엄청 실수해가지고. 왜? 뭐 했는데? 출동. 뭐 했어? 얘기해. 아. 알았어, 일단. 뭐 했냐고? 아니. 왜? 우린 항상 뭐. 특별히 뭐 트러블 생길 일이 없었잖아. 응. 계속 좋았고 근데 아니 그 계속 좋았지. 응. 근데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가족 얘기 하다가 이제 고해상 은정이 이제 엄마랑 통화를. 응. 근데 뭐 삐질만한 일인데. 그럼요, 삐질만한. 네. 내가 이거 아 뭐 뭐라고 말을 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오늘 정은이랑 아 이름.
정훈이? 응. 근데 이제 그게 저기였거든. 전에 예전에 만났던 친구 이름 내가 부른 거야. 제가 끊고 나서 끊고 나서 이제 나 너무 미안한 거 내가 미친 거지 내가. 그래 나 지금 니들한테 혼나러 온 거야 지금. 형 아 진짜 아무리 그래도 야 밥 먹었냐 밥 먹? 야 한번 나 아 형 해줘야 아 형님 야 아, 진짜 멈춰 진짜 군장이라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아 진짜로? 어어 아 이게 무슨 봐봐요 전에 아 저 부분이 중요한가 보다. 전에 만났던 사람 말했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진짜 추궁해도 아니라고 했어. 전에 만났던 사람 이름이 정원이라고 말을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말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 여친이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그 사람이랑 나랑 닮았어? 나도 저랬으면 솔직하게 얘기했을 거야. 그딴 말을 왜? 그니까 거기다 대고 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거든. 아니라고 해야지 그냥. 아니 야 씨 어떡해.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지. 그 뭐 중요해? 아 근데 나 진짜 티나잖아. 아니에요 때로는 착한 거짓말도 필요해. 맞아.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게 긴장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름 아 근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왜 안 나오냐 근데 진짜 걱정되게 또. 그치? 응. 아 마음이 어려. 내가 가봐? 어 가서 도와달라는 거지. 같은 방이었지? 괜찮아? 왜 저래 진짜? 진짜 왜 저래? 산통 깨고 있어. 엄마 삐졌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삐지지. 아니야. 긴장하지. 아무리 그래도 정은이가 뭐야 정은이가? 영은이면 몰라. 내가 영은이면 이해를 하겠어. 그건 그렇다 또. 그냥 바꿔도 엄청 삐지지. 나쁜 얘긴데. 이가 은이 똑같이 들어가긴 하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의미야? 야 조용히 해. 왜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저도 아 그딴 말을 왜 해 진짜. 아, 변호 좀 해주고 싶어서 저도. 말은 미치겠네.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저런 실수했을 때 상대방이 안 삐쳤어도 나는 서운할 것 같아. 삐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삐져야 돼요. 저러고 싸워야 돼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정은이한테 가! 정은이한테 가, 정은이한테. 아, 그래도 유쾌하게 풀려고 한다. 아니 왜 누가 가를 그렇게 스윗하게 얘기해? 그렇게 러블리하게 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가 말이야. 근데 진짜 이 사람도 되게 보기 좋다. 서로 응원해주고 잘해주려고. 나 여기서 애들한테 엄청 혼났어. 곤장도 맞고 막. 곤장 하나 드릴까요? 왜 곤장이 있는데? 돌싱구즈 시즌 2 공식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좆대꾸알. 좆대꾸알. 뭘 좆대꾸알. 거의 말이 좀 심하지 않을까요? 말이 좋아요, 좀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좆대꾸알.